잘 나오나요? 잘 나오나요? 시작하십시오. 같이 욕을 하고 싶은데? 욕해도 돼. 공작쇼에 내보내면 되니까. 안녕하세요, 피코입니다. 아, 목소리 너무 작아. 해놓고 자신감 싸움 찍어볼게요. 예. 싫어 그저 그런 관계 싫어 좋아하는 네가 여자로 보여. 맨 끝에 네 자꾸 네가 여자로 보여. 배고파 배고파.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민망한 것 같아요. 꼴이 말이 아닌데. 어떠신가요? 한마디만 해주세요. 힘듭니다. 힘든데 그래도 좋은 음악을 완성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곡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?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장르.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한데 듣는 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. 근데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목은 좀 어떠세요 지금? 배가 고파요. 목이 문제가 아니라. 끝나고 뭐 드실 건가요? 끝나고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고기? 그때 말씀 좀 드렸어요.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헷갈렸죠, 제가. 그래서 막 헷갈려가지고 계속 아무 짓이죠. 다음 시키죠. 저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방배동입니다. 방배동. 서초구 방배 상동이에요. 녹음이 끝났습니다. 밥 먹으러 가요. 밥 먹으러. 소감이 어떠세요? 한마디만 해주세요. 생각보다 빠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. 배고파서 오늘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뭐 하세요?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한 말인데요?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되게 빨리 끝내니까 좋다. 그러니까 우리 그 노래를 들어본 소감이 어떠세요, 상우 씨? 안 돼.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, 노래가. 진짜. 그래서 사쳐야 되는데. 근데 지금 상우이 베이스 녹음이니까. 상우이 베이스 잘 끝났나요? 잘 끝난 건지 모르겠네요. 오늘 100점 만점에 한 본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해요? 모르겠어요. 한 40점? 40점밖에 안 돼요? 갔다 봐요. 아, 그렇군. 날씨가 좋네. 진짜. 너무 좋았고요.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. 노래 분치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. 연주하는 친구도 연주 되게 잘하고 또 애들이 잘생기니까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잘 될 것 같아요. 잘생겼단 말은 진심이신가요? 네, 진심이죠. 취향적이고요. 이 작곡가님께서 잘생기셨다는데 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. 많이 들어왔으니까요.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야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군. 감사합니다.